엄마 책 읽어주세요. 제3회 증평 아고라 북페스티벌 이유남 작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책 그리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조혜선 아나운서입니다.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하게 마련된 북콘서트 팟캐스트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와 함께 하실 텐데요. 지금 무대 뒤로 이 그림 다들 보이시죠? 네, 올해 북페스티벌의 주제가 책 그리다였잖아요. 주제와 걸맞게 저희가 도서관 1층에 드로잉 월을 설치를 해서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오며 가며 함께 꾸며주셨는데요. 이제 다 같이 함께 완성한 무대라 그런지 오늘 북콘서트가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증평군 하면은 충북 도내에서 출산율 1위, 또 전국 출산율보다 훌쩍 웃돌 정도로 아이 키우기 정말 좋은 곳이다라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하게 될 북콘서트의 주인공이 그래서 이 무대에 더욱더 잘 어울리는 분이 아닌가. 또 많은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들이 이 자리를 채워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내 아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바라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육 과정에서 아무래도 수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부모님들에게 더 이상 자신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에서 책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자, 엄마 반성문의 저자 이유남 작가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강연으로만 뵙다가 실제로 처음 뵙는데요. 오, 너무 젊으신데요? 그렇죠. 제가 네, 너무 젊죠, 지금.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네. 저희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 저도 감명 깊게 읽었어요. 어떻게 쓰게 되신 건가요? 네, 그 엄마 반성문 책이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 같은 잘못을 다시는 다른 분들도 저질러서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쓰게 됐는데 사실 그 책은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책 그 제 서문에 써 있는데 저는 강연가예요. 원래 강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들어보고 더 들었으면 좋겠다, 교장선생 강의 더 듣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몸은 하나고 갈 때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책으로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은 있었으나 시간이 없어서 못 쓰고 있었는데 어느 출판사에서 교장선생님 너무 바쁘시면 그냥 강의한 걸 녹음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에서 그 재능 기부를 해요. 제가 배운 것들을 이제 나눌 때 저희 학교에서 평생교육 거점학교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코치 자격 과정 또 무슨 리더십 강사 과정 이런 것들을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때 그걸 녹음을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책 나오기만 하면 너무 반응 좋을 것 같다고 출판사에서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녹취 풀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녹취를 풀는데 이왕이면 교장 선생님 느낌 살릴만한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다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양쪽 방에 게임하고 있는 두 아이가 있더라고요. 누구겠어요 그게. 우리 아이들 둘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저 아이들이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제가 풀으라 그러면 얘들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제가 정보만 흘렸죠. 얘들아 출판사에서 엄마 다 강의한 곳 녹취 풀어주면 1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100만 원 받고 그 아르바이트 할 친구를 하나 좀 구해줘라. 그랬더니 우리 딸이 100만 원? 그럼 뭐 엄마 얘기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제가 풀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100만 원에 눈이 멀어서 녹취를 풀었어요. 그런데 100만 원에만 눈 멀어서 녹취 풀었을까요? 자기의 치부와 우리 가족의 치부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 협조했을까요? 우리 딸이
저하고 이제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엄마, 엄마는 뒤늦게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한 이 땅에 수많은 부모님, 수많은 선생님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자기들이 힘들대요. 청소년들이 힘들대요. 왜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 같은 청소년이 다시는 나오지 않으려면 엄마가 부지런히 강의 다녀야 되는데 강의 다 다니지 못하니까 내가 책 쓰는 거 협조할게 해서 저희 딸이 녹취를 풀어줬어요. 그리고 그 녹취 풀 때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저를 불러요. 엄마 이리 와보세요. 왜? 이때 이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거 거짓말인데 여기는 더 심했거든요. 여러분 가해자는 잊어버리는데 당한 피해자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우리 딸이 제 책 처음부터 끝까지 100% 감수. 1.1획도 거짓이 없도록 만들어서 저에게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이론적 배경을 더하고 문맥을 수정해서 아들을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것을 이제 다 읽어보더니 어느 날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추천사 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추천사를 제 책 뒤에 써줬는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부모로서 반성하기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닌 체험을 수반한 책입니다. 실제로 우리 어머니는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그로 인해 제 삶도 달라졌습니다. 아이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땅에 많은 가정의 부모님들이 이 책을 통해 해답을 얻기를 원한다는 우리 아들의 간절한 애원, 우리 딸의 자기 같은 청소년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애틋한 염원, 저의 절절한 절규가 담긴 책이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벌써부터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은데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그 부모로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면 제 책의 가장 키워드이기도 해요. 내려놓고 믿고 기다려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최고의 코칭 기본은 내려놓음이고 가장 훌륭한 코칭 스킬은 믿음과 기다림이다.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제 욕심으로 제가 못한 거, 한 맺힌 거 얘한테 다 시켜보고 다 얘를 제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던 게 아이를 망치는 가장 큰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내 욕심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믿고 이 아이가 신이 준 잠재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걸 믿어주고 그리고 내가 기다려주면 아이들이 자기 몫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놓고 믿고 기다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내려놓고 믿고 기다린다. 저도 가슴속에 새겨야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엄마들이 좀 어떤 이야기에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는지 궁금해요. 네, 제 책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공감해 주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제가 이따가 15분 동안 제가 강연을 하죠. 예, 그때 좀 자세히 말씀은 드리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 아이의 자존감을 좀 키워주는데 신경을 써줘라. 저는 그 자존심 키우는데 애를 썼어요. 자존심을 키우면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자존감을 키워주면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그야말로 포용력이 있는 그런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 튼튼한, 몸이 튼튼하듯이 마음이 튼튼한 아이. 마음이 튼튼하다는 것은 누가 나한테 뭔가를 상처를 줘도 그 상처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마음이 튼튼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근육을 좀 강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에 좀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유남 작가님에 대한 소개를 좀 더 해드리자면요. 현재 서울 명신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자 자녀와의 관계 및 교육 문제에 대한 코칭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이제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유남 작가와 함께하는 작가의 15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만남을 통해 사랑과 행복의 한계를 전해드리는 서울 명신초등학교 교장이기도 하고요. 숭실사이버대학 그 코칭학과 교수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엄마반성문 저자이기도 하면 한데 제가 이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직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교장, 교수, 작가, 강사 이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직함 뭘까요? 엄마죠, 엄마. 예, 엄마, 아빠라는 이름만큼 거룩하고 중요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잠깐 올라오는데 그 질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작가님 나중에 다시 결혼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전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고 다시 태어나면 아이 많이 낳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다시 실수하지 않고 정말 제가 쓴 책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그런 내용대로 잘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과거에 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안 하시면 아이를 잘 키우실 수 있어요. 네,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말 잘 듣는 아이 키우지 마세요. 예, 말 잘 듣는 아이 원하시죠? 예, 말 잘 듣는 아이. 제가 키운 아이가 엄마가 선택해서 엄마가 생각해서 엄마가 선택해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아이. 그럼 착한 아이. 그리고 엄마가 되라는 대로 잘 되면 훌륭한 아이. 이렇게 세뇌시켰어요. 그런데 말 잘 듣는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하게 하는, 선택을 잘하는 아이를 키워야 되더라고요. 우리 집법이 SKSK, SSKK 아시죠? 이게 뭔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예, 엄마가 시키는데 아빠가 시키는데 건방지게 말이 많아.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어도 먹어. 그냥 해. 예,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이 순둥이로 자랐잖아요. 순둥이로 자라니까 얘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였어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해야 되는 그런 아이를 키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 뭐 물어보셔야 돼요. 예, 선택하는 아이가 되려면 저녁에 무슨 반찬 먹고 싶니?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래? 그리고 내일 무슨 옷 입을래? 우리 주말에는 어디 갈까? 자, 이따가 내려가서 제가 볼 때 보니까 가고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엄청 많더라고요. 엄마가 막 끌고 가면서 야 이거 해 이거 이거 해 이게 아니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뭐 하고 싶니? 해서 선택하는 아이를 키워달라는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민한 아이 키우지 마시고요. 예, 둔한 아이로 키워주세요. 엄마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우리 애는 너무 예민해요. 너무 예민해요. 예민해요. 이러면서 약간 있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민한 아이는 상처를 잘 받는 아이들이에요. 상처를 잘 받는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아니라 자존심이 강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야 아이들이 선택도 잘하거든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으면 이 아이들이 선택하는데 굉장히 주저주저해요. 아, 내가 이거 하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그럼 자존감이 높은 아이를 키워주려면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예, 자존감이 높은 아이를 키우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 이걸 가트면 박사는 대화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다가가는 대화 있는데 그중에 원수되는 대화 하지 말고 이 원수되는 대화는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잔소리가 다 원수되는 대화더라고요. 그 잔소리 하지 말고 아이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아이가 뭘 선택을 하면 너 이거 하고 싶구나. 어쩜 이렇게 이거 잘하니. 너 참 네가 한 생각 정말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다가가는 대화.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을 해주면 그게 바로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더라고요. 일본 베스트셀러 중에 둔감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둔감력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예민한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라 둔한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친구가 한 대 때렸어도 아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친구가 내 물건 좀 만졌어도 아유 쟤 괜찮아. 여러분 본인이 좀 잘나면 어때요? 예. 아유 내가 잘났으니까 좀 참지. 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민한 아이보다는 예, 둔한 아이,
포용력이 있는 아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를 키워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예, 세 번째는 못하는 거 잘하게 하려는 교육 하시지 마시고 잘하는 거 더 잘하게 하는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하는 거 더 잘하게 하는 교육을 진로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못하는 거 더 잘하게 하는 교육을 학습교육이라고 해요. 자, 잘하는 거 더 잘하게 하는 게 효과적이겠어요? 못하는 거 더 잘하는 게 효과적이겠어요? 잘하는 거 더 잘하게 하는 게 효과적인 거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적표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세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릿수를 매우 잘합니다. 이게 공부 제일 잘한 아이였어요. 중간이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매우 잘합니다. 맨 꼴찌는 뭐였을까요? 한번 말해보세요. 한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매우 잘합니다. 여러분 그 이거 뭘 말하고 있어요? 자기 분야에 잘하면 다 잘한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교육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자꾸 만들어서 세계의 탑을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수많은 그 탑들이 유태인이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노벨상 40%를 그들이 가져가고 있어요. 가장 큰 비결이 바로 우리가 세로줄을 열심히 세울 때 걔들은 가로줄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가로줄을 세워서 다 1등이에요. 자기 분야에. 그래서 우리 보고 걔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나라는 참 이상하더라.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신이 준 능력 개발하기도 바쁜 세상에 신도 주지 않은 능력을 인간이 개발하겠다고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애 잡고 본인 불행하고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예, 제가 우리 딸의 신이 주지 않은 능력, 받아쓰기 능력. 우리 딸 받아쓰기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 개발하느라고, 언어 능력 개발하느라고 1, 2학년 때 아이 바보로 만들었고요. 저희 아들은 3살 때 한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은 천재인 줄 알았잖아요. 내 자식은 그 정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딸이 7살이 되도록 한글을 못 읽어서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눈만 뜨면 읽고 보고 쓰고 쓰는 것이 한글인데 어떻게 이렇게 너는 한글을 못 쓰고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니? 그리고 구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딸은 수리과학이 강한 아이였고요. 아들은 언어가 강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3살 때 한글을 뗀 거였죠. 대신 뭐가 약했을까요? 수리과학이 약했어요. 신은 공평해요. 골고루 주세요. 모든 한 아이에게 몰아주지 않더라고요. 각자 다른 능력을 줘요. 그래서 그 잘하는 걸 신이 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려면 잘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실, 잘. 어린 시절에 보면 뭐 잘하는지 잘 몰라요. 예, 그리고 어렸을 때 잘한다고 커서 잘하는 법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할 때도 잘했다, 저거 할 때도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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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를 찾고 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이짓저짓 막 하다가 어느 날 필꽂 치는 거 맞나? 이게 바로 그 아이가 가슴 뛰는 일이고 그 아이의 필꽂 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은 지금은 이렇게 제가 말해요.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단 두 가지는 안 돼. 첫째, 남에게 해끼치는 거. 둘째, 네 목숨과 건강을 해야 하는 거. 이것 빼놓고는 다 해봐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은 하다가 그만두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한우물 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은 이거 하다 그만두고 저거 하다 그만두고 옛날 같으면 제가 왜 이렇게 하다 그만두는 게 많으니? 이러고 야단을 쳤을 텐데 저는 이거 하다 그만두고 이거 다른 걸 하면 어머 우리 아들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네 우리 딸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네 그리고 이렇게 자꾸 해줬더니 이짓저짓 하면서 자기의 길을 계속 찾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하다가 그만둘 때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다가 그만두는 게 저는 과거에 실패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실패가 아니라 진화하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더 나은 걸 찾아가는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가셔서 뭘 잘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못하는 거 잘하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뭐 해주라고요? 예,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주는 그런 아이를 키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기는 아이를 키우지 마시고요. 나누는 아이를 키우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제가 왜 이렇게 애들을 열심히 속된 말로 잡았을까요? 예,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주력 상품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는지 아세요? 첫째, 성적. 예, 저는 공부 못하는 것들은 이건 다 직무 위기다. 이거 다 잡혀가야 되는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두 번째는 예, 상, 수상. 예, 상 받아오는 거. 셋째는 임원. 예, 애가 지위가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아이들을 저의 자랑거리로 키우려고 했어요. 여러분, 저의 자랑거리로 키우려고 하다 보니 남을 눌러야 되는 거죠. 남보다 잘해야 되니까 남보다 잘하게 만드는 그런 이기는 아이. 그래서 저의 성공의 개념이 공부 잘하게 만들어서 남들보다 좋은 대학 가게 만들어서 그리고 남들보다 좋은 직장 가서 남들보다 돈 많이 벌어서 지위 높고 명예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아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 돼요. 그런 아이, 이기는 아이를 키우려고 제가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렇게 키웠더니 엄마의 속물 근성에 애들이 어땠을까요? 진절머리가 난 거죠. 남을 짓밟고 일어설래니까 얼마나 그걸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저희 아이들은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여린 아이들이었어요. 그런 아이들을 막 강하게 해서 남들보다 잘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애들이 힘들어서 나중에 자퇴하고 집에서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 거기에 대인기피, 공황장애, 우울증, 뭐 저희 아이들이 말도 못하게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으며 저도 세 번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봤고 세 번 교통사고 내고 당하고 그리고 대수술 두 번 그런 어려움을 제가 겪으면서 많은 것을 잃고 예,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썼어요. 독일 교육을 보니까 독일은요, 과거에 이기는 교육, 바로 승패 교육이죠. 승패 교육을 열심히 시켰어요. 그랬더니 괴물이 나오더래요. 어떤 괴물 나왔을까요? 예, 히틀러, 나치라는 괴물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독일이 지금은 통일이 되었잖아요. 통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과거에 올림피아드 대회, 세계 영재 과학 대회, 무슨 대회 다 나가서 독일이 엄청나게 우수한 성적을 올렸을 때 그들은 괴물을 만들고 있었다는 걸 알았고 2차 대전 이후에 그분들이 뼈저린 반성을 해요. 우리의 교육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들은 지금은 올림피아드 대회, 영재 대회, 무슨 이런 공부 대회 애들을 잘 내보내지 않아요. 어쩌다 내보내도 꼴찌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느냐? 나누는 교육, 승승의 교육을 가르치더라고요. 너 잘 되고 나 잘 되는 교육.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1등하고 뭐를 잘하고 이런 아이보다는 가서 네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줄 아는 때로는 아이가 친구가 내 노트 보여달라고 하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가리잖아요. 그래 내 거 봐. 괜찮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아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많은 재능들은 사실 나눌수록 더 많아지거든요. 나눌수록. 그래서 나누는 아이를 키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어떤 부모가 돼야 되느냐. 티칭형 교육 부모가 아니라 코칭형 부모가 돼야 되더라고요. 티칭은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 막 집어넣어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기껏 잘 키우면 나 정도 키워요. 코칭형 부모는 끌어내는 부모예요. 자,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을 자꾸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해서 자꾸 질문을 하고 그걸 말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생각을 했어? 참 좋은 생각을 했다. 이렇게 해주는 교육이 코칭형 교육. 이게 바로 코칭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든크 감독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수들을 훈련시킬 때 가르쳐준 게 아니라 집어넣어주는 티칭을 한 게 아니라 끌어내는 코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 잘한 거 뭐지? 우리가 부족한 거 뭐지? 물어보고 선수들이 대답을 할 때마다 Very good, excellent 막 이런 말들을 하시면서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주신 그런 교육. 그래서 그 히든크 감독님이 다녀가신 이후로 우리나라에 코칭이라는 게 이렇게 뜨기 시작했어요. 그 히든크 감독 밑에서 나온 수많은 선수들 아시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그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누가 나왔죠? 박항서 예, 감독님이 지금 베트남 가서 신화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코칭형 리더십, 코칭형 리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잠재된 능력, 우리 아이들은요, 그 축구선수들 가진 거 이상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한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코치형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남 작가님의 작가의 15분 잘 들었습니다. 코칭형 부모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또 한번 깨닫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낭독을 통해서 책 속에 담긴 작가님의 진심을 들려줄 성우 선은혜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앉아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엄마 맞으세요? 제가 듣기로는 엄마라고 들었는데. 아, 네. 네. 아이가 같이 왔습니다, 아빠랑. 네, 안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지금 아이가 몇 살이라고 하기는 조금 창피한 만 한 살이고요. 몇 개월인 거죠? 14개월 됐습니다, 이제. 네, 그래요. 이 이유남 작가님의 지금 15분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이 북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또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저희 아이가 이제 앞날이 창창한 백지애와 같잖아요. 이 백지애와 같은 이런 큰 도화지에 어떻게 좋은 그림을 그려줄 수 있을까, 같이 정말 코칭을 해주는 엄마가 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네. 아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실수해도 괜찮겠지?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있죠. 제가 이제 아이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요. 네. 이제 그냥 장난으로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듣나 싶으면 이제 저희 신랑하고 장난으로 복화술로 막 이렇게 장난으로 얘기도 하고 네네. 이렇게 막 나쁜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좀 슬프거나 이런 얘기를 막 웃으면서 저희가 이제 성우가 연기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얘기도 하고 이러면 못 알아듣겠지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죠. 네, 네, 잘못하고 있는 거죠. 어때요?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네. 이윤남 작가님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우리 애완견 애완견 요즘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반려동물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죠. 예. 다 안다. 눈빛으로, 네. 네, 지금. 네. 우리 반려동물들이요, 말하지 않아도요, 다 알아요. 하물며, 영혼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예, 어찌 모르겠어요. 그렇죠. 뱃속에서부터 다 압니다, 얘들이. 예. 그렇죠. 조심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네. 어떤 엄마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다짐 같은 거 하셨나요? 많이 하죠.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고요. 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가. 운동을 배울 때 요가든 헬스든 골프든 다 어깨 힘 빼세요. 배에 힘 주세요. 여기 코어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를 혼내는 거. 잔소리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데 힘을 좀 빼고 삶에 있어서 진정한 부분에 좀 힘을 주고 쭉 몇십 년 살아가다 보면 아이가 엄마는 나를 정말 이해해주는 엄마인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엄마가 너무 되고 싶어요. 네. 네. 우리 작가님께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엄마 반성문을 읽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공감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제가 그 생활 속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그냥 일상에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거기에 아주 적나라하게 써놨잖아요.
특히 이제 무엇보다 제가 교장이라는 그런 직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제 모든 것을 정말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써놨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책 몇 쪽을 보니까 자기 집에 CCTV를 달아놓은 줄 알았대요. 제가 하는 그 이야기, 제가 우리 집 애들한테 했던 그 이야기 하는 짓이 자기 집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은 보통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많은 엄마들이 공감하는 이유남 저자와 함께하는 북 콘서트. 자, 이제, 새로운 또 손님을 모셔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3회 증평 아고라 북 페스티벌 이유남 작가와 함께하는 북 콘서트. 올해는 팟캐스트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 콘서트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줄 가수 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이분이 이 자리에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뮤지션이고요. 그리고 어느 날 작은 책방을 연 서점 주인이기도 합니다. 또 매일의 독서 기록을 책으로 발간한 작가이자 팟캐스트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음악과 책 이야기를 주제로 북콘서트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수식어가 너무 많은 가수예요. 유조 씨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조라고 합니다. 네, 유주 씨께 질문 좀 드릴게요. 네, 벌써요? 네. 네. 살짝. 네. 지금 엄마 그리고 자녀 코칭에 대한 내용으로 북콘서트를 함께하고 있는데, 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팟캐스트도 책 이게 뭐라고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 근데 그 책을 이제 엄마와 아이의 어떤 관련해서 얘기를 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 그렇게 하시면 좋고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진짜 뭐 책이 주는 기쁨은 너무 많아가지고 뭐 하나만 꼽기도 어려운데요. 일단은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사람의 인생, 그리고 다른 나라의 생활, 다른 차원의 세계, 정말 내 육체로서 경험할 수 없는 다른 시공간의 어떤 그런 세상들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점이 책이 가지고 있는 너무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만큼 넓은 세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들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책은 저에게 더 많은, 더 다양한 언어와 목소리를 제공함으로써 제가 점점 바라보는 저의 어떤 지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넓어지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뭐 아까 엄마와 아이의 이야기들 나누셨다고 했는데, 아이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 두고 들려주고 읽게 하고 하는 것이 뭐 일단은 뭐 책에 대한 재미도 재미겠지만, 아이는 그만큼 더 많은 세계를 알 수 있는 그런 근육을 키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진짜 책은 아이에게 아주 필요한 그런 도구가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싱어송라이터라 그런지 진짜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팟캐스트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 어떤 콘텐츠를 다루고 계신지 소개 좀 부탁해 주세요. 네, 저 장강명 작가님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히 어떤 특정 장르를 선호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어떤 시의성 있는 책들을 다루기도 하고, 정말 전문 분야의 어려운 책을 고르기도 하고, 뭐 가벼운 에세이부터 소설, 뭐 아주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다루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음식도 굉장히 편식하는 편인데 책도 너무 편식해서 제가 좋아하는 장르만 계속 읽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팟캐스트 하면서
정말 평소라면 절대 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게 정말 많고 아까 저 너무 얘기 잘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 팟캐스트 하면서 말도 이렇게 좀 얼추 할 줄 알게 되고 정말요? 네, 그 전에는 말도 너무 못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좀 느리고 좀 어리바리하기 때문에 말 주변이 좀 없었어요. 근데 진짜 책을 많이 다양하게 읽고 또 내가 읽은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어떤 게 이 책의 장점인지 이런 걸 제가 말로 얘기를 해야 돼서 그걸 지금 한 2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많이 늘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요조 씨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책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게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 이어질 마음 공감 토크 역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책을 읽으면서 되새겨보게 되는 문구나 내용들이 참 많았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진짜 성공일까?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아는 제가 왜 그토록 우리 집 아이들을 무섭고 매몰차게 대했을까요? 그것은 저의 성공에 대한 잘못된 오염된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성공 개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공부 잘해서 남들 부러워하는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지위도 높아지는 것. 그래서 남들보다 잘 나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흔히 성공하면 돈, 지위, 명예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행복 없는 돈과 지위,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좋다는 돈, 지위, 명예가 때로는 큰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진짜 성공이란 무엇인가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주제로 165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성공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3위, 행복한 인간관계. 2위, 행복한 결혼. 그렇다면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질문해 보시죠. 너는 나를 존경하니? 많은 아이들이 엄마가 좋아요,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존경한다는 말은 쉽게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진정한 성공은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부모라는 미국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녀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성공이란 성장하며 공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셨는데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스스로 노력하면서 성장하고 갖고 있는 것들을 남과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고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가 자녀로부터 존경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작가님께 질문 드릴게요. 아이들에게 너는 나를 존경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어떤 대답을 해주셨나요? 네. 아, 제 책의 그 내용을 우리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성우님이 이렇게 낭독을 해주시니까 전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네요. 제 책에 나와 있듯이 제가 이걸 보고 제가 이 교육을 받을 때 집에 가서 아이한테 너는 나를 존경하니? 라고 물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답을 발표하라는 그런 숙제가 있었어요. 제가 받는 교육에서.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저희 딸한테 물으면 좋은 대답이 잘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은 대답이 나올 것 같은 아들을 기다렸다가 물어봤죠. 제가 너는 나를 존경하니? 물을 내니까 낯이 간지러워요. 그래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말했더니 우리 아들이 뒷머리 계속 긁적거리며 엄마 그거 꼭 말해야 돼요? 아, 참 곤란한데 뭐라고 말하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야, 얼른 말해. 빨리. 엄마 바빠. 그날도 또 얼른 빨리 바빠가 또 나가죠. 우리 아들이 계속 뒷머리 긁적거리다가 한참을 있다가 하는 말이었어요. 엄마, 엄마는 훌륭한 직장인이십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한참을 있더니
그런데 엄마, 저는요, 절대로 직장 다니는 여자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일까요? 예. 당신은 지금 직장에서 잘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로선 빵점이야. 이 말을 제가, 잘 알아들었으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고생시키지 않았겠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죠. 존경받는다, 훌륭하다는 거 들었으면 된 거고, 사람은 선택적 듣기, 자기가 필요한 말만 듣잖아요. 그리고 이 말을 이렇게 했죠. 그래, 너 말 잘했다. 너 직장 다니는 여자 안 만나려면 네가 잘 나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 잘해야 돼. 더 좋은 대학하고 더 좋은 데를 가야 직장 다니는 여자 안 만나고 너 혼자 살까, 너 혼자 벌어도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왕이면 살림도 잘하고 저기 반찬도 잘 만드는 그런 저기 여자 만나서 엄마 집에 저 반찬 좀 갖다 넣어놓고 그래라. 제가 늘 바쁘니까 반찬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누가 쳐다봤을까요, 이때? 저희 남편이 쳐다봤죠.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날 밤 저희 서로 엄청 언성이 오고 갔습니다. 큰 목소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저의 과거들을 이렇게 또 드러내니까 가슴이 또 많이 아파요. 제대로 된 부모 노릇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혜로우셔서 콘서트도 오시고 아이들 데리고 이런 데 와서 이런 강의도 들으시고 저는 바빠서 아이들 학원 보내고 그리고 공부 하나라도 더 시키고 문제집 하나 더 풀게 하려고 이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지혜로운 부모님들이십니다. 부럽습니다. 네. 진정한 성공은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된다는 것. 그렇다면 아이들의 성공, 진정한 아이들의 성공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요? 아니, 다 대답하셔도 돼요. 먼저, 예. 아이들의 성공은 이 아이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 전 이게 이 아이들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신은 각자 각자에게 다 잠재된 능력을 줬거든요. 그 잠재된 능력을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환경 또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 선생님, 어른들을 만나서 가진 능력을 제대로 잘 발휘해서 정말 남과 나눌 수 있게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는 게 아이들의 성공이 아닐까,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성공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아이들의 잠재된 능력에 관심이 없고 부모님의 한맺힌 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예, 내가 못해본 거,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강요하고 시키는 것들의 기준이 내가 본 것에, 배운 것에, 그 나의 어떤 틀 안에서 본 거, 내가 경험한 거,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강의를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들 집단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요. 아이들을 다 의사 만들고 싶어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아버지, 저기 그 분들이. 그리고 법조인 그쪽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 그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그 분야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저희 선생님들은 주로 아이들을 뭘 시키고 싶어 할까요? 예. 선생님 시키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본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내가 경험한 것을 우리 아이가 하면 좀 내가 쉽게 이끌어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미 가봤으니까 우리 아이는 실수를 좀 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키우는 거죠. 우리 딸이 저한테 고등학교 그 2학년 때 엄마 나는 나중에 뭐 하고 살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엄마가 너 어렸을 적부터 얘기했지. 너는 선생님 하라고 그랬지, 선생님. 엄마, 내가 무슨 선생님이 돼. 나는 남 앞에 서는 거 딱지색이고 더더욱 초딩 애들은 딱지색이야. 그게 엄마 꿈이지 내 꿈이야?
그러면서 저한테 반발을 하기에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너 지금 교대가 실력 안 되니까 그런 거지. 너 교대가 실력 안 되니까 지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여자는 초등학교 교사 딱 좋아. 유치원 너무 힘들고 중고등학교 애들 머리 힘들고 초등학교 애들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에 잔소리 말고 빨리 들어가 공부해. 제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아이를 내 틀 안에 키우려고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우리 아이들을 잘못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 굉장히 찔렸던 게 저도 사실 제 딸이 있는데 저기 와서 보고 있어요. 저도 막 아나운서 하라고 애긴데 막 그랬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잘 새겨야겠습니다. 선혜 선생님의 또 두 번째 네, 낭독 이어갈게요. 네. 동기부여의 첫 번째는 자존감. 우리 아이들 모두 동기부여가 팍팍 되어서 원하는 일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동기를 북돋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는다면 자존감과 목표입니다.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나 참 잘하고 있어. 아, 내가 하면 참 잘해. 난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나란 존재는 참 괜찮은 존재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존감은 어디서 올까요? 하늘에서 떨어질까요? 아니면 땅에서 솟을까요? 맞습니다. 자존감은 칭찬에서 옵니다. 인정, 존중, 지지, 칭찬을 받은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을까요? 아니면 멸시, 천대, 비난, 경멸을 받은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을까요? 당연히 전자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자존감 형성은 선천적 요인보다 후천적 요인이 큽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칭찬을 들으면 그 일을 더 잘하고 싶을 겁니다. 아이들이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아이라고 태어나면서부터 대단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 행동을 인정해줘야 아이 자존감이 올라가고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싶은 동기부여의 싹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전기 발명은 알다시피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에디슨에게 자존감이 없었으면 그 역경을 이겨낼 수도 없었을 겁니다. 에디슨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인정, 존중, 지지, 칭찬을 통해 아들의 자존감을 키워주었고 그 자존감이야말로 에디슨이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정, 존중, 지지, 칭찬은 자존감을 살리는 핵심 요소이면서 코칭의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네, 책에 그 에디슨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작가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여러분, 그 에디슨이 우리가 전기 그 문을 읽으면 정말 많은 말썽을 부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말썽을 부리는지 정말 기상천외의 것들을 하는데 그 중에 닭장에 가서 알을 품은 사건 기억하시죠? 예, 닭장에 가서 알을 품은 그 사건을 이제 저 같으면 아이가 가서 닭장에 가서 알 품고 있으면 전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 들어가서 일단 득작부터 때려요. 네가 지금 여기서 이거 할 때니? 야, 너 지금 빨리 학원 가야 되고 너 빨리 숙제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 하면 되겠어? 그리고 저는 등짝을 때리면서 이런 말도 또 하죠. 너 뉴스도 안 봐? 조류 인플루엔자 도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아이를 야단을 치고 빨리 들어가 씻어 얼른. 아유 진짜 너 기관지도 약한 게 야, 이 닥터 코 속에 들어가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야단을 쳐요. 저도 아이를 나름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 거죠. 저희 아이들이 기관지가 약하니까 행여나 아플까 봐 이렇게 한 거죠. 에디슨 어머니는 이렇게 했대네요. 아이가 놀랄까 봐 살금살금 들어가서 아이의 귀전에 대고 어머, 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넌 앞으로 정말 훌륭한 일을 하겠구나. 넌 대단한 일을 하겠구나. 이런 멘트를 아이한테 말을 했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그와 비슷한 일을 나중에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안 하죠. 이거 또 등짝 맞을 일이니까. 그런데 에디슨은 엄마에게 그렇게 지지받고 격려받고 칭찬을 받았기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의 이 전기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전기 발명은 에디슨이 한 게 아니라 에디슨 부모님이 그 어머님, 아버님이 해낸 거다. 만약에 에디슨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싹을 다 잘랐다면 절대로 에디슨은 나중에 그런 어려움을 시도도 또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존감이 평생을 갈 수 있도록 어린 시절에 그렇게 돈독하게 쌓아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을 책으로 썼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에디슨의 일화를 보면서 칭찬에 대한 그 중요성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저기 선은혜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가장 최고의 칭찬 아이한테 하는 뭐 어떤 것들 있을까요? 요새 이제 아이가 점점 하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기저귀 좀 갖다 줄래? 심부름도 하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기쁜 일인데요. 더 키워놓으신 부모님들께는 좀 약간 비약하지만 그래서 아이한테 새로운 걸 보여주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또 다른 것도 해봐. 어떤 거? 저것도 가져올래? 그럼 아이가 막 신이 나서 가져오고 다른 것도 하더라고요. 이게 초반에는 참 어색했어요. 그래. 엄마 갖다 줬어? 그래. 이게 옹알이 할 때, 응, 그랬어. 그냥 이 정도였는데, 아이한테 제가 해줌으로써 아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칭찬은 중요하구나. 더 많이 해야 되는구나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네. 요조 씨께 질문 드릴게요. 너무 궁금해서. 저희 아이가 없는데. 어떡하죠? 다른 질문이에요. 내가 경험했던 칭찬의 힘 있을까요? 너무 준비 안 돼. 제가 경험한 칭찬의 네. 힘이요? 뭐 너무 많은데요. 아닌 척해도 사실 예, 칭찬이 저를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해준 건 정말 너무 분명한데 저는 이제 편지를 통해서 받았던 칭찬을 좀 잊지 못하는 편이에요. 편지를 통해서? 네. 네. 저도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음악을 들려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 대중의 관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좀 낮아질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 나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만 남은 걸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귀신같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편지를 이렇게 주고 가세요. 책방에 와서 그래서 책방에 이제 혼자 앉아서 편지를 이렇게 펼치면 내가 요조 씨의 음악을 어떻게 듣고 자라왔는지, 요조 씨의 음악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저에게 이런 칭찬을 활자로써 이렇게 적어서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편지 하나로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그래, 포기하지 말아야지, 막 이러면서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곤 해요. 그 정말 아주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의 편지인데도, 진짜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같아요. 칭찬이라는 것은. 네, 칭찬의 힘 진짜 맞아요. 박수 한번 할까요? 정말 그 속담에 뭐 그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칭찬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기분 좋은 칭찬의 말 오늘 한마디씩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선은혜 성우 선생님의 낭독 이어질게요. 코칭을 표현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코칭은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 어린 시절에는 동네 곳곳에 펌프가 있었습니다. 바짝 말라 나오지 않을 것 같은 펌프에 물을 부으면서 펌프질을 계속하면 엄청난 양의 물이 끌려옵니다. 코칭은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마중물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중물은 아이들 안에 있는 저 밑바닥에 물을 끌어올릴 때까지 인내하며 부어줘야 합니다. 내가 몇 바가지 물을 부어주었는데도 물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엄청난 물은 절대 올라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면 아이들의 잠재된 엄청난 능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 코칭의 철학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코칭대가인 에노모토 히데타케가 마법의 코칭에서 말한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의 코칭 철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 사람의 필요한 해답은 모두 그 사람 내부에 있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코치는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찾아주면서 상대를 끌고 가는 리더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단지 도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코칭의 철학을 괴테의 말로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현재의 모습 그대로 대하면 그 사람은 현재에 머물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을 잠재의 능력대로 대해주면 그는 그대로 성취할 것이다. 네, 우리 아이에게도 마중물 같은 코칭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해요, 작가님.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을 따로 정할 수는 없고요. 네. 일상이 다 사실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 또 그 시기에 항상 이 아이들한테 뭔가를 던져주면 아까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성우님이 뭐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그걸 칭찬을 해주고 또 다른 것도 가져볼래? 그랬더니 또 가서 막 신나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항상 모든 일이 다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뭔가를 던져주면 얘들이 다 끌려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해주시면 돼요. 그러려면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아이들이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말 안 들을 때 많고 내 마음에 안 들을 때 많아요. 그럴 때 그 말 안 듣는 것을 보고 또 이 아이가 지금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걱정이 돼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저렇게 맨날 게임을 하다가 저렇게 폐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게임 중독자가 돼서 저걸 평생 저렇게 살면 어떡하지? 막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작은 것을 막 미래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막 그 거기까지 쳐다봐서 미리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안 들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저렇게 게임을 하고 있지만 그래 저 게임을 통해서 세계적인 프로게이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게임을 통해서 앞으로 게임 기획자로서 대단한 아이가 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시면 애들이 빨리 게임을 그만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조급하게 막 너 언제까지 게임할 거야? 너 언제까지? 그리고 너 30분만 해? 이러면서 하게 되면 애들은 이게 감질맛, 그런 말 있죠. 감질난다. 그러면 이게 하면서도 몰입을 하질 못하니까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감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진짜 그 게임 하면 밀어주세요. 그냥 실컷 해. 그래서 거기서 끝장 한번 봐봐. 그런데 애들이 알아요. 지가 그걸로 승부가 안 날 것 같으면 그만두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지금 절대로 게임 안 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 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동생도 선생님인데 자기만 아이들이 딱지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래요. 그래서 학교에서 사행성 놀이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 동생은 약간 에디슨 같은 그런 친구예요. 잘 키웠으면 세계적인 스티브 잡스 이런 이런 에디슨 같은 인물이 될 아이인데 저 때문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죠. 공부 잘하는 누나를 만나서 그 아이들은 늘 야단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걸 못 키웠는데 어려서 본인이 너무나 많은 말썽을 많이 부렸죠. 그런데 자기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자기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선생님 왜 우리한테 딱지놀이 못하게 해요?
저희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우리 남동생이, 그래? 그러면 딱지놀이 해보자, 우리. 그냥 실컷 해봐. 너희가 정말 지겹고 질릴 때까지 해봐라. 그랬더니 정말 아이들이 이제 단 수업 시간은 안 돼. 그래서 수업 시간 아닌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 아이들 무조건 딱지놀이를 하게 했대요.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애들이 그렇게 일찍 오더래요. 딱지놀이 하려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그 딱지놀이 하느라고 거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대신 너희 수업 시간에 이걸 안 하면 딱지놀이 못 하는 거야. 수업 시간도 그렇게 집중을 잘 하더래요. 그리고 일주일을 했는데 일주일 하고 나서 야, 그럼 이제 우리 그만하자. 이제 그랬더니 선생님 조금만 더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래, 그러면 얼만큼 더 할까? 이번 주만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 주 너희들이 해봐. 그랬더니 수요일쯤 되니까 선생님 이제 너무 지겨워요. 우리 이제 이거 그만해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너희 그 딱지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다른 반 친구들은 하고 싶어 하니까요. 우리 운동장에다가 점심시간에 다 뿌려주자고. 그래서 운동장 가서 다 뿌려줬대요. 그리고 그 뒤에 그 반은 딱지놀이를 안 하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은 하고 싶을 때 그걸 진짜 열심히 하면 몰입의 즐거움을 느끼거든요. 다만 이제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본인 건강에 나빠지는 목숨을 해야 하는 일을 빼놓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이 아이의 그 잠재된 것들이 또 끌려 나와서 지금 현재 모습으로 아우 저게 이렇게 말썽만 부려 왜 게임만 해 이게 아니라 지금은 제가 저게 즐거워서 그런 거니까 우리 이제 저희는 나중에 더 저렇게 몰입을 하면 다른 것도 몰입을 할 수 있잖아요.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다 해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의 잠재력을 좀 끌어내는 코칭 대화 기법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그러면 제가 그 아이 게임 때문에 그 걱정하시고 속상해하는 부모님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럼 제가 우리 성우님하고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자, 제가 물어볼게 이제 물어보면 성우님 네. 그냥 대답을 하시면 돼요. 네. 예. 야, 우리 성우님이 아이고 제가 부모입니다. 야, 우리 이제 게임에 대한 그러니까 게임하고 네. 싶다고 하면 되네요. 야, 저녁 먹고 너 뭐 하고 싶니? 게임 하고 싶어요. 게임? 네. 그래? 게임하고 싶구나? 네. 그럼 너는 게임을 하면 뭐가 좋아? 그냥 다 좋아요. 그래? 야, 너는 요즘에 어떤 게임을 주로 많이 해? 총 쏘는 게임이요. 아, 총 쏘는 게임? 네. 친구들은 어떤 게임 많이 하대? 친구들도 같이 해요. 아, 야,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 또 뭐가 좋아? 말도 잘 통하고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만약에 네가 만약에 게임을 만들어 본다면 네가 게임을 좋아하니까 네. 너도 게임을 만들 수 있잖아. 그렇겠죠? 그래. 그러면 그렇게 게임을 만들어 본다면 너는 그 게임에서 무엇을 좀 고쳐보고 싶거나 새롭게 만들고 싶은 부분이 뭐가 있을까? 글쎄요. 성우도 바꿔보고 싶고요. 맵도 더 많이 만들고 싶고요. 안 가본 나라도 그냥 제가 가서 한번 보고 또 만들어보고 싶어요. 야, 그런 생각을 했구나. 네. 야, 게임하면서도 이렇게 중요한 그런 좋은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아들은 앞으로 야 정말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네. 만약에 엄마가 게임을 하면 무슨 게임 권해주고 싶어? 엄마? 가르치는 게임! 아, 그래. 엄마한테는 진짜 좋은 게임이겠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오늘 저녁에 게임은 몇 시간 해볼래? 게임? 3시간은 엄마가 싫어할 것 같으니까 2시간 반. 2시간 반? 네. 그럼 지금이 8시거든. 네. 2시간 반 하면 몇 시에 끝나지? 10시 반이요. 10시 반? 네. 그럼 너 아직 숙제 안 한 것 같던데.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1시간 반만 하고 30분 동안 숙제하고 10시에 잘게요. 그래.
근데 엄마가 좀 걱정이 돼. 10시에 자면 네. 네가 내일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서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밥 못 먹고 갈 것 같아서. 네, 뭐 해줄 건데요? 네가 좋아하는 거. 진짜요? 어, 그거 해줄게. 그러면 한 시간만 하고 20분 만에 숙제하고 자고 내일 맛있는 거 먹을게요. 그래? 야, 내일 아침에 우리 아들이 맛있게 밥 먹고 가는 거 네. 엄마가 기대돼서 맛있는 반찬 내가 해놔야 되겠다. 아, 고마워요, 엄마. 그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코칭은 아이가 원하는 걸 다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 감정을 받아주고요. 아이가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고, 그걸 통해서 그걸로라도 대화를 하라는 거죠. 예. 지금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입이 되면서, 예. 아이가 원하는 게 사실 정말로 이렇게 딱지 얘기를 하셨지만, 진짜로 원하는 걸 그냥, 저도 사실 성우가 되기 전에 예. 아이들을 좀 가르쳤었거든요. 예. 학원에서. 아이들이 놀자고 해서 그냥 놀았어요. 막 재미가 없어 하더라고요. 예. 계속 놀으니까. 예. 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 네네네. 예. 그래서 아이들은 그 자기들의 마음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행동을 먼저 보잖아요. 이 아이가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고 그 행동, 왜 게임만 하고 있어? 왜 이렇게 오래 하고 있어? 이 행동을 야단치면 아이들은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그 공격적인 뇌가 파충류에 낸데 그 파충류의 뇌가 더 활성화되면 엄마 아빠를 두드러 패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그런데 내가 지금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엄마 아빠를 만약에 때리면 생존권에 위험이 있죠. 지금은 쫓겨나면 밥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때는 견디면서 어디선가 대리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그 게임에서 사슴도 잡고 호랑이도 잡고 사람도 잡으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 읽어주고 행동을 스스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대화를 이끌어주면 아이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해주잖아요. 30분만 해, 너. 지금부터 30분만 하고 만약에 30분 넘어서까지 하면 넌 다음에 절대로 못한다. 이렇게 엄마가 정해주고 아빠가 정해주면 속으로 억울해요, 애들은. 아, 뭐지 이거? 그래놓고 30분의 개념이 애들한테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30분의 개념이 없는데 30분이 다 되면 야, 너 30분만 하기로 했잖아. 사실은 누가 하라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정해준 거지 내가 언제 30분만 한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0분이 지나도 이 아이는 억울해요. 그리고 다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받아주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렇다고 애가 원하는 만큼 3시간 반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가 이걸 하고 나면은 숙제도 못하죠. 내일 아침 늦게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밥도 못 먹고 가죠. 이러니까 그런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시간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그게 진정한 코칭이죠. 애가 원하는 거 뭐 이거 할 때도 뭐 잘해가지고 뭐 애가 야 그래 이제 게임 아유 이거 잘한다 이렇게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을 받아주고 행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코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우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요. 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엄마 반성문 책을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작가님께 되게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점을 미리 이렇게 메모지에 적어서 남겨주셨어요. 어떤 내용을 적어주셨는지 제가 좀 봤더니 저랑 비슷한 궁금증을 적어주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집어서 적어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엄마들의 질문에 대한 이유남 작가님의 감성 코칭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를 골라볼게요. 선생님 같은 엄마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엄마 같은 엄마라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참 어렵네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선생님 같은 엄마. 선생님은 주로 뭐 하죠? 네, 가르치죠. 그러니까 티칭형 엄마인 거죠.
코칭형 엄마가 아니라 티칭형 엄마면 선생님 같은, 그래서 선생님들 그 남편이나 선생님들 시어머님, 시아버님은 싫어하시죠. 왜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대로 집에서도 또 하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같은 엄마는 자꾸 지시하고 명령하고 확인하는 그런 엄마, 감시자의 엄마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엄마가 아니라 엄마 같은 엄마는 아이와 뱃속에서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그 열 달 동안 있으면서 아이하고 계속 굉장히 많은 생각을 공유하고 숨소리도 공유하고 이런 걸 공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와 생각 공유하고 마음 공유하고 아이의 마음이 되어서 같이 키워주는 엄마. 이게 엄마 같은 엄마인 것 같아요. 네. 네. 하나 더 골라볼게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엄마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엄마는 위대한 사람이다. 예. 저는 엄마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엄마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을, 겪고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포기하고 싶고, 내가 때로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너희한테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정말 무슨 바람을 폈니. 정말 도박을 해봤니. 집안을 말아먹었니.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은데 제가 포기를 하면 우리 애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요. 절대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너희를 망쳐놨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와 함께 다시 일어나 보자. 그래서 엄마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위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선은혜 선생님도 오셔서 하나 띄어서, 네. 가장 궁금하고 앞으로도 제가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엄마로서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엄마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이제 그 다 원수되는 말들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아이들이 싫어하는 말이 너 누구 닮았냐. 이거 너 누구 닮았냐. 그리고 누집 아이는. 엄마 친구 엄친아 다 싫어하죠. 엄친아 싫어하는데 엄친아를 싫어하는 이유가 비교의 말이에요. 자, 누구 닮았니? 그리고 그다음에 너 누구보다 뭐 엄마 친구 아들은 이번에 1등 했대더라. 상 받았대더라. 뭐 엄마 친구 아는 인사도 잘하더라. 이 말 들으면 분노와 증오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경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멸. 그 경멸의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 보니까 질병 발생률이 40배들이에요. 그렇게 주고받는 말을 하는 부부들은 이혼하더래요, 반드시. 그래서 비교의 말은 절대로, 동생만 또 못해, 누구보다 못해, 비교. 그래서 동창회 갔다 오면 애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누구 만났더니 누구 집 엄마 친구 아들 누구야 이랬대더라. 남편도 싫어하잖아요. 예, 남편도, 예, 여보, 우리 내 친구 그 남편 있잖아, 승진했대. 그리고 걔는 생일 때 그 명품백 받았대. 막 이런 거. 예,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말, 비교의 말, 그리고 누구 닮았냐 이런 것은, 그것은 이 아이만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뻔하잖아요. 누구 닮았냐 이 말을 하는 것은 배우자를 겨냥해서 한 말이잖아요. 싸잡아서 같이 다 같이 서로 원수 되자고 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은 될 수 있으면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요조 씨도 하나 골라주세요. 포스트잇에 작가님께 궁금한 점. 다시 태어나신다면 또 결혼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결혼합니다. 그리고 애 많이 낳을 겁니다. 지금은 둘뿐이 안 낳았는데, 저는 원래 넷 낳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행이죠. 넷을 다 그렇게 망쳐놨으면 어쩔 뻔했어요. 넷 낳고 싶었는데, 저희 때는 셋째부터 의료보험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상한 정책이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는 지금 애 낳으면 다 벼슬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한 10명쯤 낳고 싶어요. 국가에서 책임져 주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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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우리 여기 증평구는 출산을 많이 하는 곳이라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저 보니까 정말 엄마들이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3회 증평 아고라 북페스티벌 이유남 작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팟캐스트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엄마 반성문 시간입니다. 이유남 작가의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 다들 아시겠지만 저자가 두 자녀에게 쓰는 반성문이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이 땅의 부모님들에게 같이 반성문을 쓰자고 권하는 책이죠. 이유남 작가님이 절박했던 자녀들과의 관계 끝에 이제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기도 할 텐데요. 그래서 증평의 어머니들도 용기를 내주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어머님들의 그 고백을 담은 엄마 반성문을 받아서 그 가운데 몇 개 선정을 해봤거든요. 함께 읽어보고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은혜 선생님께서 네. 이서리 씨의 반성문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아들이 둘입니다. 큰아들은 서울 항공대를 나와 삼성을 다니고 있고 지금은 새 쌍둥이 아빠가 되어 있죠. 작은 아들은 서울 광운대를 다니다 뉴질랜드로 유학과 졸업을 하고 지금은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유남 작가님의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읽기 전에 나는 과연 우리 두 아들들한테 어떤 엄마고 어떤 반성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아들을 키울 때 남들이 생각할 땐 얼마나 힘들고 소리 지르면서 키웠을까 하고 걱정의 말들을 해주었지만 저는 정말 큰 소리 한번 내보지 않고 키운 것 같습니다. 과로 모르게 있을 수도 이렇게 적으셨어요. 어려서부터 엄마를 힘들게 해준 것이 없었던 특히나 큰아들은 스스로가 알아서 잘 해주었던 관계로 동생인 둘째도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았고 초, 중, 고를 똑같이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속 한번 썩이지 않은 아들들입니다. 공부도 집에서는 책 한번 읽지도 보지도 않고 컴퓨터 게임을 늦은 시간까지 해도 엄마인 저는 잔소리조차 안 해본 그냥 내버려두는 방관의 엄마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제 생각은 지치면 언젠가는 그만두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기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남편이 뭐라 했었죠. 기다린 보람인지 고2가 되니까 스스로 재미없다면서 컴퓨터에서 손을 떼더군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모자라는 과목에서는 과외나 학원을 가야겠다고 해서 그때그때 해준 것밖에는 없네요. 아마 엄마인 제가 욕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유남 작가님처럼 욕심이 있었다면 저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는 그냥 지켜봐주는 것이 우리 애들한테는 고마움일 것입니다. 우리 작은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잔소리 안 해줘서 고마웠다고. 만약 엄마가 누구네 엄마처럼 잔소리를 했다면 내가 열댓 번은 가출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잔소리 안 해주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안아주더군요. 이게 부모의 보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서리 씨의 반성문 어떻게 들으셨나요, 작가님? 네, 아까 그 제가 내려놓고 기다려주고 믿고 기다려주는 것을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머니가 딱 그거잖아요, 지금. 본인의 욕심 뭐 내세우지 않고 애들이 게임을 하고 있지만 그냥 방관이 아니에요. 이 어머니는 방관은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그만두고 잘할 거라고 믿어준 거죠. 그러니까 내려놓고 믿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을 했고 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뭐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에게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 다 큰 아들이 엄마를 안아줄 수 있다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정말 코치형 어머니이신 거죠. 예. 예. 지금 나와 계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엄마 반성문 책을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 저런 거는 안 읽으셔도 돼요. 근데 사실 아이들 컴퓨터 게임만 하고 이럴 때 좀 잔소리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저도 하고는 싶었는데, 제가 애들을 키울 때 그 마인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하던 짓도 멍석을 깔아놓으면 안 한다고. 그게 항상 저는 그게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애들 그런 식으로 좀 키웠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뭐든지. 근데 솔직히 우리 애들이 집에서는 했지만 책을 한 번도 안 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걱정이 돼서 이제 학교를 찾아가서 선생님을 만나보면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들이 집중력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 눈길을 따라가는 데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관계도 좋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더 이상 애들한테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지켜만 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두 아들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네, 그야말로 믿음으로 키워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런 분들은 이제 반성문 쓰지 말고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 이런 거 쓰셔야 돼요. 네. 아이들이 진짜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잔소리를 안 들어. 그 잔소리가 원수되는 대화거든요. 원수되는 대화를 들으면 원수 갚을 일을 해요. 그러니까 원수 되는 대화 안 하시고 늘 믿고 기다려주니까 아이들이 마음이 편안하니까 나가서 싸울 일도 없고 내가 누구한테 해끼칠 일도 없고 편안하게 그리고 뭐 이거저거 해라 말하라가 아니니까 스스로 알아서 특히 무엇보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 설명 잘 듣고 선생님 학교 생활에 충실히 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도 가고 그랬다는 거죠. 아유, 잘 키우셔서 정말 존경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반성문은요, 박성희 씨가 써주셨고요, 요조 씨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엄마로 살면서 했던 시행착오에 대해 반성합니다. 첫째, 10달 동안 뱃속에 품었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내 소유물로 착각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나와 체구만 다를 뿐 독립된 인격체였습니다. 둘째,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와 생각이 같으리라 생각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아이는 나와 먹고 싶은 것, 관심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등 많은 것들이 다름을 인정합니다. 셋째, 아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내가 아이를 바꾸려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넷째, 나와 아이 사이에 거리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한 것을 반성합니다. 사람 사이에는 너무 가까워도 멀어도 안 되는 적정한 거리가 유지되는 것이 좋다는 진리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최근에야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아이에게 잘못했을 때 미안해 라고 말하고 내가 바뀌지 않은 것을 반성합니다. 이 반성문을 계기로 말로만 약속하는 엄마가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엄마로 거듭나겠습니다. 네, 시행착오에 대해서 반성해 주시는 반성문 써주셨는데 몇 번째 항목에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어요, 작가님은? 그 항목 자체가 전부 다 철학자 같으신 분. 예, 너무 구구절절, 너무나 다 제가 이런 글을 일찍이 좀 읽었었다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을 텐데 그 뱃속에 있었다는 이유로 정말 내 소유물이라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했던 그 제 자신의 그걸 다시 한번 또 반성하게 되고요. 그 항목 하나하나가 구구절절 정말 다
뼈에 사무치게 반성해야 될 부분들을 골라서 이렇게 써주셔서 책 쓰시면 진짜 잘 쓰실 것 같아요. 이게 증평에는 이렇게 작가들이 많으세요. 지금 앞에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박상희 씨. 저는 네 번째 항목 되게 와닿았거든요. 아이가 몇 살인가요? 11살, 9살이요. 아, 그 네 번째 항목을 느끼게 된 뭐 결정적인 계기나 이런 게 있을까요? 거리 얘기하셨죠? 그거는 제가 아이에 대한 시행착오보다 그 성인들 사이에도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아이야,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됐을 때 너무 가까워지면은 간섭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나의 담을 넘는다고 하죠. 그 담을 넘으려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상처와 아니면은 그 다시 생각을 바꿔서 나는 다른 사람의 담을 넘은 적이 없었나 하는 그런 것에 더불어서 아 우리 아이의 담은 어디까지일까 그렇게 솔직히 사연을 많이 이렇게 썼다가 그렇게 하면 너무 글이 길어져서 네, 잘랐습니다. 네, 그 반성문을 쓰고 나서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아, 솔직히 반성문 저는 이제 작년에 그 부모 이문학 강의에서 유명한 작가님의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봤을 때 충격이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 교장 선생님이라는 그런 그 위치와 굉장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내려놓고 또 이렇게 고백 아닌 고백을 하셨을 때는 아 정말 대단하는 생각과 책을 저는 그때 읽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약간 웃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반성문을 쓰고 저희 아이한테 아 오늘 이제 공개 방송을 하는데 엄마 반성문이 소개될 거야. 그래서 제가 읽어주는 것보단 와서 이제 좀 읽었으면 좋겠다,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저희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는 왜 반성문을 써가지고 나는 친구랑 체험할 거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는 1층에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 우리 어머니께 박수 좀 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마지막 반성문인데요. 손금자 씨의 반성문 이어서 들을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들아, 내가 어려서 집이 가난해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배운 게 없어 다른 부모들처럼 너희를 가르치지 못한 것 같아서 지금에 와서 너무 미안하구나. 옛날에는 그저 돈 벌어서 너희들 학비 보태고 먹을 건 먹게 해주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살기 급급해서 너희들 핑계로 지금까지 그냥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자식이 하고 싶은 것을 다른 부모들은 다 해주고 들어준다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어 미안하다. 그래서 지금이나마 글을 배우려고 노력해서 지금 같은 반성문을 써보려고 한다. 옛날의 나의 모습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다오. 사랑하는 아들아, 그동안 참고 견뎌줘서 정말 고맙다.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너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게. 다시 한번 사랑한다, 엄마가.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머님의 그 가슴 절절한 그런 사연이 눈물이 나올 정도로 저한테 와서 닿았는데요. 어머님이 못 배우시고 가난해서 아이에게 제대로 못 해준 것 같은 그런 미안함이 있지만 저는 많이 배웠잖아요. 그야말로 뭐 석사 박사까지 하고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저도 어렸을 적엔 엄청 어려운 집에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신 분들이세요. 그분들 밑에서 제가 배우며 이렇게 살면서 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그 제대로 못 배우셨기 때문에 저한테 못 배운 한을 푸시려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사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못 배우셔서 지혜롭지 못한 게 아니라 저는 많이 배웠지만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요즘에 저같이 이렇게 가방끈이 길면 길수록 아이들을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가 자기의 그 어떤 위치라든가 자기의 지위에 맞는 아이들 그야말로 자랑거리로 키우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지금 써주신 이분은 본인이 크게 배우지도 않았고 크게 가진 것 없지만 아이들이 그냥 자라주고 살아주고 지금 이렇게 키운 그거 자체를 고마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자녀를 오히려 더 잘 키우는 그런 마음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서 저같이 배웠어도 못 키웠는데 우리 그 못 배우셨다고 못 해줬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그 이런 반성문을 쓰시며 지금 또 공부까지 하시는 그분을 또 저는 존경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평 군립도서관에서 함께한 제3회 증평 아고라 북페스티벌 이유남 작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책 그리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올해는 엄마 반성문에 이유남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유남 작가님이 또 코칭 전문가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말씀해주시는 내용 모두가 좀 책 내용만큼이나 재밌고 또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요주 씨도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아주 훌륭한 선행학습 한 것 같아요. 뭐 아직 저는 이제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고 뭐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낳은 어떤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정말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어머님들이 직접 써주신 반성문 듣고 하면서 되게 정말로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주 훌륭한 선행학습을 미리 한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엄마가 된다면 오늘의 이 배움이 아주 유용하게 잘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선은혜 선생님도 이제 엄마로서 함께 하셨잖아요. 네. 어떤 것들 많이 느끼셨는지요? 이제 아이가 이제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언젠간 크게 도움닫기를 할 때도 있고 지금 이제 걸음마를 시작해서 막 넘어지기도 하는데 오늘 북콘서트를 계기로 아이를 어떤 방향으로 함께 가야 하는지를 좀 진지하게 많이 고민을 속으로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 정리가 좀 됐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유남 작가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제가 수많은 곳에서 많은 행사를 참여했는데요. 제 책을 가지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조명을 하면서 우리 또 여기 오신 분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또 많은 분들의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까지 했던 행사 중에 가장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니었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나. 그래서 우리 그 PD님 작가님에게 야 청주 MBC 진짜 대단하다. 야 어떻게 이렇게 다각도로 책을 조명하고 또 청중을 참여시키고 이렇게 했나. 우리 증평 군립도서관 관계자분들도 야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밑에 보니까 정말 어머 이거 웬만한 그 서울의 큰 기관에서 하는 행사보다 더 다양하고 더 이렇게 활발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야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올라왔는데 이 진행 전체적인 거에 또 우리 또 가수분도 부르시고 성우님, 아나운서님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이런 행사를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정말 의미 있는 그리고 아마 제 책에
관련된 행사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행사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청주 MBC와 충주 MBC가 통합이 돼서 MBC 충북이라는 아, 네. 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네. MBC 충북. 네. 자, 2018년 책의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증평 군립도서관이 지역책 축제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돼 마련된 제3회 아고라 북페스티벌 이유남 작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를 자랑거리로 키우려고 하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의 자랑거리가 되고자 노력한다. 이 말 기억하시죠? 이유남 작가님의 말씀처럼 엄마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엄마는 자녀에게 또 자녀는 엄마에게 서로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